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기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공들여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명 안에 들어야 필기시험 합격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공시 이슈집에서 23년 선발 인원 대비 필기 합격과 최종 합격 인원의 예측 배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고된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배수로 정확히 공고한 지역은 8개 지역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는 120%,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110%의 배수를 공고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배수 기준으로 필기 합격자가 선정될까요? 2022년과 2021년 자료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1년 9급 공개 경쟁 일반행정 선발 인원과 필합 최종 합격 인원입니다. 먼저 2022년의 경우 필합 배수 평균 1.23, 선발 인원의 최합 인원 배수 평균은 1.06입니다. 즉, 100명 선발에 필기 합격자 123명, 최종 합격자 106명으로 최초 선발 인원보다 6% 많은 인원이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일반행정, 일반전형의 경우 기존 발표되었던 833명 선발에 필기 합격자 942명, 최종 합격 925명으로 최초 선발 인원보다 11% 많은 인원이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2021년의 경우는 필합 배수 1.17, 선발 인원의 최합 인원 배수 평균은 1.02입니다. 이계년 배수를 비교했을 때 2022년의 배수가 더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선택 과목 폐지로 인해 점수 산출 방식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발표되었던 조정 점수에서 원점수, 즉 정수로 바뀌면서 종점자가 다수 발생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해 역시 지원자가 많은 직렬 위주로 동점자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발표되었던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기 합격과 최종 합격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023년 지방직 일반행정의 필기 합격 배수는 1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선발 인원 대비 필기 합격과 최종 합격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2년 점수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해 동점자가 다수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문제로도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한 문제 한 문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합격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